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홍의경 서울신문 기자 모셔서 끝내주는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의료 대란이 아주 문제인데 가장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전공의 분들은 왜 집단 사직을 했을까? 그리고 교수들은 왜 전공의들한테 굉장히 깊이 공감하면서 사직서를 다 내셨을까? 그것도 또 2020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고 다 파업이 있었지만 그때는 개원의들이 나서서 굉장히 많이 목소리를 냈던 것 같은데 이번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많이 아플 때 가는 이 대형 병원에서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존경받는 분들인 것 같은데 다.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모셨습니다. 그 탐사 보도를 진행을 하신 거죠? 예, 저희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탐사 보도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는 교사들에게서 나타난 번아웃이나 무기력 아니면은 되게 이렇게 좌절감 이런 현상들이 전문직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의사 대란을 또 이제 같이 보니까는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걸 봤습니다. 의사도 교사도 다 존경받는 전문직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뭔가 교사들도 집단 시위를 3만 명씩 모여서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의사분들은 집단 사직을 하고 이런 집단 행동을 하는 게 사회 현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왜 그런지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의사들부터 한번 예, 짚어볼까요? 지금 의사들은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도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어서 들어오기 전에도 막 끝까지 보고 있었는데요. 매우 이게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변하는 쪽은 그러니까 의사 쪽이 아니라 정부 쪽에서 오히려 대화를 하자 아니면 뭐 조건 없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약간 의외 예전과는 좀 다른 의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는 저희가 의료 파업을 되게 익숙하게 생각을 했던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2000년대 초에 그 2000년에 의약분업 파업이 있었고 불과 4년 전인 2020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광화문에서 시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른 양상이 계속 나타나고 이번엔 있습니다. 확실히 다른 거군요. 예, 생각이 같았네. 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번엔 다르다고 처음에 사실은 그 얘기를 전공이나 전문 그 의대 쪽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MG 의사들이니까 세대가 다르니까 다르겠지,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은 집단 행동을 할 경우에는 사법 처리가 동반이 되니까는, 이번에는 그거를 좀 피해서 기술적으로, 개별적으로 사표를 내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이걸 좀 기술적인 요인으로 봤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지금,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사표를 쓰고 6주째 돌아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지금 장기화되는 거는 실제로는 저희가 뭔가 구조적인 모순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 구조적인 모순이라는 거는 의사들이 이미 되게 많은 체제적이나 아니면 구조적인 모순을 이거는 유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뭐 아주 장시간의 근로라든지 아니면은 열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거니까 계속 한다는 그런 관성 때문에 버티고 있었고 그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이라든지 무기력감 또는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 같은 거 그럼 사회적으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던 일이니까 계속 하자라고 이렇게 좀 끌려가던 그 중간 단계가 있었고 그 단계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 정부의 의대 증원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어떤 타격을 입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타격이라는 점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이건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지금 나는 이 체제가 유지되기는 좀 어렵게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일단은 버티면 이 제도는 결국은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뀌지 않겠구나. 2,000명을 뽑아가지고 계속 나 같은 사람이 더 늘리는 방식으로 정부가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구나. 이것이 마지막 일격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게 조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포인트가 좀 달라진 점은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전에 파업이라고 그러면 보통 집단 행동이기 때문에 집단적 이해관계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 집단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번아웃은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개별 의사들이 번아웃이 느낀 거는 자기 마음의 문제니까는 정말 이거는 가족과도 나눌 수 없는 정말 지극한
정확하게 개인적인 일인데 다만 번아웃이라는 거는 매우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번아웃을 정의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일이 많거나 아니면은 해야 될 뭐 업무량이 많거나 이것만으로 번아웃이 생긴다고 보지는 않고요. 한 6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번아웃의 이렇게 조건으로요. 근데 번아웃에서 가장 그 물론 이제 일이 많은 건 기본적인 조건이겠지만 업무나 시스템에 대해서 과도 그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꼈을 때 그 조건이 충족될 때 그 개인이 번아웃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재량이 줄어들고 또 내가 했을 때 그 예측했던 일들이 나오는 게 타인에 의해서 간섭받고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좌절을 겪을 때 번아웃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번아웃은 개인적인 분명히 개인적인 현상이지만 또 제도와 상당히 밀접한 영향을 받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개개인들이 이제는 번아웃이나 뭐 그로기 상태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번에 의대 정원이라는 정부 조치가 사실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좀 나온 첫 번째 반응이 이전과는 달랐던 점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 아니면 2020년 이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의협 지도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의사 단체 장이 딱 나와서 우리 언제까지 해서 파업을 하고 개원의들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행동 지침이 쭉 나오는 상향식 그게 이루어졌다면은 하향식으로 했던 거죠. 네. 위에서 딱 이번에는 지도부 자체가 다 사퇴하셨어요. 그래서 의협에서도 사퇴 지도부가 먼저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대에서 교수협의회가 만들어졌는데 의대교수협의회도 갑자기 중도 사퇴를 하시고 심지어는 전공의 대표들도 사퇴를 했습니다. 아예 구심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의 첫 번째 원인은 너희가 뭉쳐가지고 이런 일을 선동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처벌하겠다라고 워낙 그 정부가 강공 대책을 내세웠고 또 약간 무서운 정부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그 전공의들의 반응이 우리가 뭉쳐서 정부 정책을 꺾어보자 막 약간 이런 식보다는 나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제 내가 이런 꼴까지 당하면서도 내가 이거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약간의 그 자포자기 허탈한 그런 반응들이 나왔던 게 좀 특이점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회사원들이 번아웃 얘기할 때는 내가 이 일의 목적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위에서 시키니까 죽으라고 막 밤새서 하고는 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보람을 찾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재미도 없고 모르겠다 할 때 번아웃 해가지고 우울증 오고 막 다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의사들도 그런 건가요?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이고 좀 보람도 있지 않나요?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도 의사들 하면은 또 그런 상징적인 그것도 많잖아요. 슈바이처라는 그 저희가 그렇죠. 다 생각하는 그런 모델도 있고 그리고 이게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거 할 때도 멋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많은 드라마의 주인공이 검사 아니면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선망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정말 스토리가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직업인데요. 근데 그게 세대별로 보거나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언제나 좋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과정에서는 정말 싫은 순간이 있고 또 어떤 과정은 정말 제도적인 모순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거 관련한 내용을 의료 대란 초기에 블라인드 게시판에서 의사가 쓴 게 아니고 농협 직원이 이 사태에 대해서 쓴 글이 하나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글이 좀 약간의 화제를 모았었는데 네. 당시에는 이것은 정부와 의사의 완전 강대강 대치 국면이다라는 거에서 이 글은 사실은 그 의사 개개인을 좀 그 분석을 한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봤냐면은 내가 만일 의사인데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인간, 이기적으로 나의 미래 가치와 지금의 노력을 이렇게 대봐가지고 내 진로를 경제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럼 의사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할까? 이런 식으로 좀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것도 경제학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글을 써서 약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글을 보고 의대 교직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의사 선생님들 몇 분께 이제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맞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거는 언론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왜 기자들은 항상 와가지고 네. 의사들의 대표적인 얘기는 무엇인지 아니 그런 개인적인 사견 말고 그래서 공동적인 내용은 뭡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지 왜 이런 식으로 우리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보도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그렇게까지 선택적으로 정보를 다루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지면의 한계나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지금 여기서 끝내주는 네. 인터뷰처럼 이렇게 심층적으로 끝까지 가보는 그런 인터뷰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거 좀 약간 우화 같은 얘기인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사실 이 글을 좀 저는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내용이 길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수 의료 부분에서 제일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이 이국종 선생님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국종 선생님의 예를 이 글에서도 이국종 선생님의 예를 들었고 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흉부외과가 있는데 여기에 의사 5명이 있어요. 네. 1국종, 2국종, 3국종, 4국종, 5국종 이렇게 계셨는데 그런데 종합병원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흉부외과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를 볼 때마다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흉부외과에서 수술을 많이 할수록 손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제가 설명을 길게 안 드려도 이미 이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수가체계가 좀 이상하다. 이거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흉부외과 진료를 하면은 계속 이게 적자가 나니까는 결국은 뭐 로봇 수술 같은 거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거 비급여를 좀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의사 그거는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의사를 계속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비용을 좀 줄이는 방식을 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1국종, 2국종, 3국종, 4국종, 5국종 중에서 그래 우리는 1국종, 2국종만 남고 나머지는 좀 안 되겠다. 왜냐하면 계속 적자가 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3, 4, 5국종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면 1국종, 2국종도 나가라고 하지라고 네. 할 수 있겠지만 3차 진료기관 종합병원이 되려면 어쨌든 흉부외과라든지 소아과라든지 이런 필수적인 과는 다 갖추고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최소한만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1국종, 2국종이 뭐 기존에 500명의 환자였다면 그거를 다 해야 되니까는 너무 힘이 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러면 대신에 우리가 월급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올려드리기는 드리는데 그 이제 월급 인상 폭이 아마 한계까지 올리겠죠. 근데 네. 뭐 월급만 있는 거는 아니고 거기에다가 존경도 있고 또 그 뭐 인간극장에서 이제 촬영도 그렇죠. 나오고 이국종 선생님 존경도 많이 받으세요. 인기도 네. 많잖아요. 예 네. 그리고 네. 실제 존경받을만 네. 하시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국종 선생님의 그 삶을 다른 다큐멘터리를 보면 대부분은 와 이러면서 시작을 했다가 근데 나는 저렇게는 못 살겠다. 다 그 생각해요. 네, 돈을 집에, 많이 줘도. 네, 집에는 언제 가시나 막 되게 제일처럼 걱정이 좀 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2국종, 1국종, 2국종은 남아서 이제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근데 3, 4, 5국종은 그러면 병원에 나갔는데 이분들이 흉부외과 전문의가 되려면 그 전문의 과정만 한 4년, 5년 막 열심히 하시고 펠로우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그거를 개원의에서는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는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전문의를 활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도 아무리 1국종, 2국종 선생님이 잘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시더라도 이분들이 사실 그렇게 남들의 2.5배, 3배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수련을 하는 전공의들, 7국종, 8국종, 9국종 선생님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보조 인력을 많이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3국종, 4국종, 5국종 선생님들보다는 인건비는 싸고 그렇지만 숫자는 많고 또 전문의를 따야 되기 때문에 말을 잘 듣고 그렇죠. 장시간 일하고 네, 장시간 일해도 이렇게 되고 그런 분들이 이제 그 공백을 메꿔왔던 거고요. 네네. 결국은 이번에 가장 먼저 사표를 냈던 분들이 이 7국종, 8국종, 9국종 인턴 선생님들이 된 거죠. 근데 원래는 그분들 그렇게 바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려가지고 더 많이 투입하면 좀 덜 일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했던 건데요. 예, 그렇긴 한데 7국종, 8국종, 9국종이 좀 신기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전문의를 따지 않더라도 그냥 나가서 바로 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또 이런 네. 분들이 최근에 이제 그 미용 의료가 워낙 떴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 전에 비해서 미용 의료 쪽에서 페이 닥터를 하면은 월급이 두 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코로나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지 했더니 사람들이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뿌띠 성형이나 이런 것들이 그 상시화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예전에는 뭐 연휴가 있거나 사람 만날 일이 없을 때 이제 그걸 주로 했었다면은 아. 네,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항상 마스크를 끼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한 거예요. 코로나 때. 아. 그래서 저희가 주로 실비보험이 너무 보장력이 세지면서 아.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네. 했는데 아 이거 마스크로 또 변수를 잡는 아.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성형 수요도 늘고 그러면 네. 그쪽에서 개원이 뭐 피부과 성형외과 네. 같은데 개원이들이 수입은 더 좋아지고 네, 수입은 좋아지고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자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7국종, 8국종, 9국종이 전공의를 남았던 거는 아무리 봐도 3국종, 4국종, 5국종 선생님처럼 저렇게 전문의를 따고도 이 일을 못하고 또는 1국종, 2국종 선생님처럼 계속 갈아 넣으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명이나 두 명이 있다는 거는 그냥 당직을 매일매일 서거나 아니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업무 체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젠가는 개혁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너무 이게 좀 불안전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불안전한 체계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증원이 조금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이 그렇지만 그런 체계 변화가 아니라 우리는 2,000명을 더 많이 뽑는 거에다가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순간, 아, 시스템의 변화는 없겠구나라는 게 이 전공의들의 마음속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분들은 아직 수련을 다 하지 않았고, 이 고생을 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갈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머리가 복잡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 그래서 그리고 그 3국종, 4국종, 5국종 요 선생님들은 저희가 언론에서 사실 잘 다루지는 않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분들 전문의 하시다가 나가시는데 예, 여전히 자기는 이제 흉부외과에 대한 꿈도 있을 것이고 그 사명감도 여전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런 걸 해서 관련 논문도 쓰고 이런 걸 더 하고 싶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사실은 이번에 의사들과 대통령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 개인적인 차원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이런 상황임을 알면서도 전공의를 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아마 부모님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실제로 전공의들이 처음에 파업을 했을 때 부모님들께서 내가 너 그냥 동네 의사 되라고 그렇게 뒷바라지 한 줄 아니 너 가서 교수님도 되고 그렇죠. 기회가 있으면 유학도 가고 훌륭한 논문도 쓰고 국제 학회 가서 발표도 하고 그렇죠. 의사가 할 게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돼가지고 그런 거 하라고 했는데 너 왜 그만두니 이제 이거를 되게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의 기대를 생각하면은 전공의들이 이게 시스템의 모순이 있어도 어쨌든 3년이나 4년을 내가 잘하면은 전문의를 타는 거고 그런 기회가 넓어지고 이런 것들을 봤을 거란 말이죠. 네, 하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기보다는 3국종, 4국종, 5국종 선생님처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쓰지도 못하고 이런 거를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 되게 그 갈등을 했을 텐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대통령의 싸움인가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한테 현실은 이렇습니다. 네. 물론 부모님 어머니 아버님 뜻대로 되면은 참 좋겠지만 제가 안 될 가능성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정말 미시적인 분석이네요. 네. 부모님의 기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명분이 어떻게 보면 생겼을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 4, 5국종 선생님들은 나가서 그러면은 개원을 하시거나 이렇게 살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코로나 때나 이럴 때 오히려 더 이전보다 수입이 많아지셨을 수도 있겠어요. 뭐 종합병원에서는 어쨌든 뭐 이분들에게 더 연봉 많이 드렸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개인차가 아무래도 있겠죠. 의사들도 사실은 개원으로 가면은 되게 천차만별이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아마 이분들이 종합병원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여유 있는 삶을 살면서 그보다 조금 낮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의 월급을 받더라도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00명을 증원을 해서 근데 그 2,000명이 정말로 필수료 그 진단과에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한 15년 정도 수련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 계신 3국종, 4국종 이미 전문의가 됐는데 그 전문의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필수 의료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병원이 필수 의료를 유지하고 그럴 그런 동력이 동인이 부족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이제 주장을 하시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수가 체계를 제대로 고쳐야 된다. 예를 들면은 산부인과라든지 소아과 이런 쪽의 수가는 4배 인상론이 초반에 나왔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4배를 한꺼번에 올려야 된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급진적인 변화잖아요. 4배를 올려야 된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치적으로 쟁점화가 되기는 했지만 예, 그러니까 그곳은 약간 지금 보는 전문의 입장에서는 멀쩡히 있는 전문의는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면서 새로 뽑아서 새로 기르겠다고 하는 그 정책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형 병원의 필수 의료과라고 할 수 있는 뭐 흉부외과나 뭐 내과라든지 뭐 이런데들의 경우에는 전공의들도 그 길을 가겠다고 어쨌든 선택을 한 분들이네요. 네. 그러니까 수술하다가 사고 나면 소송당하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건 중요하니까 하겠다고 생각하고 또 부모님의 기대도 굉장히 많고 하니까 네. 교수도 돼야 되고 명예도 중요하고 존경도 중요한 분들 돈이나 뭐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런 분들인데 가보니까 주 80시간 일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고 문제는 굉장히 많고 그렇지만 네. 언젠가는 이게 풀리겠지 그렇죠. 하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의대 증원해서 풀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 안 바뀌겠구나 하고 네. 좌절해서 네. 집단 사직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의대 사태가 터진 게 한 8주 정도 됐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은 제일 처음에 전공의들이 얘기한 것이 구조적인 개편을 먼저 한 다음에 증원을 얘기하자. 증원이 그래야지 증원을 과학적인 수치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8주 동안의 과정이 좀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사표 쓴 전공의들은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어제부터 이제 교수님들까지 같이 사표를 내고 요렇게 좀 강경책이 나가니까는 그동안에 최근 들어서는 정부가 소아과라든지 이런 산부인과의 수가를 획기적으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오늘 이제 2024년 예산안이 나오는데 이게 약간 의료계에서는 반사적 이익인지 부수적 이익인지 부수적 피해일 수도 있겠죠.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근데 실제로 그런 필수 의료 그쪽 수가를 올리고 재정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게 많이 항목으로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전공의들의 얘기는 그런 것들을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의대 증원 그걸 한 다음에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좀 재편이 되면은 그때 의대 증원 규모를 얘기해야 된다라고 한 건데. 완전히 이게 지금 거꾸로 되면서 전공의들이 계속 약간 이런 기분이 좀 들 것도 같아요. 이거는 정말 기분의 문제이지만 정부가 이게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의대 증원부터 먼저 쟁점화를 했다라는 부분이 약간 좀 더 그 협상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의대 정원부터 얘기한 거는 순서가 잘못됐다. 다른 게 먼저 왔어야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게도 그 역시나 또 순서의 문제이기는 한데 좀 방향을 잡고 가기는 해요. 이게 참 재미없게 흐르는 얘기긴 한데 이런 딜레마 상황을 풀려면은 역시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런 거밖에는 답이 없기는 할 겁니다. 근데 그럼 누구랑 대화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네요. 아까 종합병원의 구성원만 보더라도 전문의와 전공의 그 필수 의료 구성원만 보더라도 전공의 생각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 1국종 2국종의 마음이 다르고 3국종 4국종 5국종은 지금 이 판에 끼지는 못하셨지만 분명히 하실 말씀이 많고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의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원의들이 또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지금 뭐 이제 의사만 그런 게 아니라 PA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되게 심지어는 대학 총장님들까지 되게 이게 확전이 된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정부가 대화 파트너를 누구로 삼아야 되는지 이제 이 부분을
고르는 것도 되게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래도 어쨌든 그 의료인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4월부터 대통령 직속으로 해가지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근데 또 거기에서 2천 명은 뭐 이제 그 상수로 둬야 된다. 네. 이제 이런 논의는 계속되고 있고 해서 조금 복잡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우는 저희는 좀 어떻게 보냐면은 사실 전공이나 아니면은 의사들은 그 병원이 어떻게 변하고 의료 체계가 어떻게 변하고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세요. 민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의 그렇죠. 일이니까. 네. 하지만 저희처럼 이제 환자 같은 경우는 병원에 늘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도 항상 그 현장을 아는 거는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초반에 나왔던 반응을 보면 조금 나오는데요. 보건복지부나 아니면은 정부 쪽에서 의사, 또 그리고 의협의 지도부에서도 이번에는 의사에게 지지 않겠다. 의사는 항상 정부를 이겼다라는 게 나왔었는데요. 이 말 자체가 어떤 거를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2020년에 부족했던 부분을 상쇄하고 이번에는 그거를 보완해서 가겠다. 그러니까 정부의 시점 자체가 2020년에도 우리가 협상을 잘 할 수 있었는데 의사들이 반발했을 때 이런 부분에 밀렸고 이제 그거를 복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2020년에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가겠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2020년과 2024년의 의료 현장은 너무 달라져 그렇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 2020년만 해도 어느 정도는 좀 그렇게 시각차가 뭐 4년 차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최근에 여러 논의에서 아 이런 시각차가 있었구나 라고 싶었던 부분들이 뒤늦게 알게 된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부가 의료 개혁을 하면서 소비자들 또는 환자들에게 좋은 점으로 의사가 늘어나면 3분 진료가 줄어듭니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유럽에서 진료를 할 때는 의사 선생님이 정말 집안의 숟가락 개수까지 뭐 어떻게 밥을 먹는 방식까지 물어본다 막 이제 이런 환상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의사 선생님들 쪽으로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는 진단기기가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이미 그러니까 예전에 갔으면은 뭐 제가 뭘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청진기 대보고 이런 식의 진료였으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 보기 전에 피 뽑고 뭐 MRI 찍고 뭐 초음파 해보고 해서 그 데이터를 다 보시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료에서 시간의 문제가 그 3분 진료가 과거의 3분 진료와 지금의 3분 진료는 좀 오히려 달라졌고 그리고 오히려 예전에 의사가 늘어야 된다고 그 증원할 때에 비해서 지금은 기술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의사 1인당 보는 환자 수가 늘어나 있고 그런 식의 환경 변화가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그렇게 되면 수요 파악에서부터 현장하고 그 공무원들 그리고 또 일반 저희가 보는 언론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었나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것도 또 의사 선생님별로 다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보니까 재활의학이나 또 아니면 평소에 노인들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쪽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은 진료 시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필수 의료 쪽에는 오히려 진료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여건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연결을 하자면은요. 이제 또 정부가 또 두 번째로 의사가 늘어나야 되는 이유로 하는 게 고령화잖아요. 여기에서도 이거는 이제 미래에 우리가 진단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치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금 놓쳤던 미싱링크 같은 거를 의사 선생님들이 이번에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고혈압이 내가 진단을 받아가지고 고혈압 약을 받으면 그 약의 수가가 딱 측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의료비가 측정이 되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고혈압이 되지 않도록 뭐 살을 뺀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그 경계선에서 뭐 운동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벽 짓고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는지 의사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면서 하는 이런 예방학들이 되게 중요하고 고령화가 될수록 이게 상당히 중요해질 텐데 수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거는
그래서 아. 의사들이 이게 그냥 진료 숫가로 하나로 딱 책정이 된대요. 아. 그러면은 아 이분은 아 이게 자세가 안 나오면 벽 짓고 하는 거는 한 15분은 받으려고 하고 싶지만 그게 이제 숫가가 안 나오니까 아. 그래서 그걸 하나의 의료 행위로 퉁쳐버리는 거죠. 행위별 의료 예, 숫가제니까 아, 예. 30분을 상담을 하든 네. 3분을 하든 똑같이 그냥 한 번으로 쳐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환자의 후생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배우면은 왠지 또 그래도 가서 작심 3일이 한 작심 한 일주일은 되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한 거라서 그럼요. 그렇게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 건강이라든지 소비자 후생을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대비가 안 됐던 부분이고요. 로봇 수술에 대해서도 조금 재밌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까지는 로봇 수술이 이제 비급여였다가 조금 활성화되면 급여되고 해서 이제 항상 저희가 급여, 비급여 또는 의료 쇼핑, 그 다음에 그 병원의 과잉 투자 이런 쪽으로만 많이 접근을 했는데요. 이거 역시 고령화라는 이슈를 결부를 시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앞으로 고령화가 된 다음에 수술에서는 피를 많이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왜냐면은 헌혈을 할 수 있는 그러네요. 거는 네, 연령이 정해져 있고 네네, 그 네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피가 부족해질 거라는 그러네요. 거죠. 그런데 이제 복강경이라든지 그런 계속 그 비급여 쪽으로 왔던 수술이 그냥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점도 있었지만 혈액을 조금 쓰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많은 얘기들이 쌓여왔었지만 그동안에는 의협은 정말 지금 거의 남아있는 단체 중에서 가장 정부에 반대를 많이 하던 단체로 이미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큰 주제로만 맞붙었었고요. 네. 의대 증원 같은 것도 상당히 메가 이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이크로한 이슈는 하나도 다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네. 이게 반복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제도랑 현실이 안 맞아서 생기는 여러 부작용들은 전공의를 갈아 넣고 그 다음에 이국종 선생님이 야근과 그런 거를 열심히 하면서 메꿔 사람의 힘으로 메꿔왔던 것들이 결국은 이제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타이치네 현상으로 나타난 거 이 부분이 조금 하여간에 특이점으로 보입니다. 저는 흥미로운데 제가 만나서 얘기 나눈 분들은 주로 일국종 이국종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네. 요즘 전공의는 우리 때 같지 않다. 웰빙을 추구한다. 우린 다 갈아 넣어서 죽어라고 이랬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게 꼭 일반 어떤 회사의 부장님 만나가지고 상무님 만나서 얘기할 때로 똑같아요. 요즘 대리들은 옛날 같지 않아 이런 것 같은. 근데 그게 다 세대의 변화고 개인의 변화잖아요. 그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네요. 예, 근데 세대의 변화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 나이대에는 그 생각을 조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 40대가 되면은 그래도 아유 이 길로 계속 가야지 안 되더라도 교정해서 가야지인데 20대 때는 이 길이 맞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시스템이 맞나? 내가 하는 이 업무 환경이 맞나라는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지금 계신 아마 그 전문의 분들, 그러니까 교수 선생님들이 아마 한 40대, 50대실 거예요. 이때가 90년대, 2000년대 수련을 받으셨으니까 그때만 해도 뭐 병원에는 어쨌든 1국종부터 5국종이 있었고, 예. 미용. 더 나은 상황이었네요. 네. 미용으로 가서는 지금처럼 그렇게 돈은 벌지 못했고, 또 존경도 훨씬 대학 교수님들에 대한 그 지위제라고 하죠. 그 존경이나 그런 존중감 이런 것이 지금보다 훨씬 달랐고 무엇보다 감히 의료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못했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전공의들은 그런 거를 모두 보고 이거 지속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난 20년이 점점 악화됐으니까 이게 갑자기 반전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품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지도 교수님한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근데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경제를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의사의 숫자의 문제, 의료기술의 문제 이런 걸로 우리가 보고 일종의 정치 이슈, 정책 이슈로 많이 접근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경영 이슈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바뀌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환자들도 바뀌고 뭐 내 마음에 안 드는 의료 서비스가 오면은 참지 않잖아요. 소송도 하고 또 찾아봐서 더 많이 알기도 하고 막 이렇게 소비자들이 달라졌고 다른 의료를 막 요구하는데 공급하는 이 시스템은 경영이 전혀 안 변해가지고 옛날 같은 식으로 똑같이 계속
생산을 하고 있었던 거 이게 안 맞는 데서 생기는 번아웃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교사를 하다 보니까는 교사 같은 경우에도 왜 이 법이 없지? 왜 다른 나라에는 다 있는 이 법이 없지? 왜 다른 나라에는 모두 있는 이 제도나 보완 장치가 없지? 여기에서 시작을 해봤더니 그런 보완 장치가 없을 때는요. 그거에서 이제 특히 전문직의 경우에는 그거를 오랫동안 종사하고 있는 개인에게 그런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비용들이 모두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책임 부담이.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소송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만일 정부가 잘못했다 또는 이 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 텐데요. 그거를 못 찾을 경우에는 이 업무를 수행한 당사자를 향해서 소송이 가야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많은 전문직들이 이 소송에 대한 두려움을 엄청나게 호소를 하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교사랑 의사입니다. 그리고 교사랑 의사의 번아웃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소송을 당했을 때 이분들이 사실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거를 규정한 제도나 법이 없어서 소송이 나한테 온 거기 때문에 저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논리적인 사각지대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아웃이 생기겠죠. 그러네요. 그게 또 전문직 서비스업의 특징이기도 하네요. 네. 좀 일반적인 문제인데 우리 사회 시스템이 선진화가 안 돼서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교사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혹시 다음번에 한 번 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수 있으세요? 그때... 선생님들 얘기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네. 사실 어제 인의협 소속의 의사 선생님 한 분 나오셨거든요. 네. 이서영 선생님 맞습니다. 나오셔서 공공병원을 강조를 하셨어요.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이게 문제 풀린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좀 이야기가 의사 선생님들하고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길어도 되나요? 짧게. 짧게 하죠. 이게 사실은 네. 저희가 이제 전문직의 또 특성인데 공급 부분을 조절을 해가지고 어제 수요국서 하는 거 다른 데서 봤는데요. 그 공급 부분을 조정을 해가지고 이 시장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수요의 문제예요. 왜냐면은 이번에 충북대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의사를 증원을 했는데 볼 수 있는 환자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역에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의사는 수련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요 부분을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게 정부의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다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수요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를 생각하면 이것도 조금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지금처럼 의사랑 정부는 어쨌든 모여져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만 수요는 그렇게는 조절은 아마 뭐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넛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보훈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상위 용병 대상자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밀려 있거든요. 근데 또 이 재원은 꼭 건보 재원이나 아니면 복지부 예산만이 아니라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보훈청의 예산을 쓸 수 있어서 좀 더 룸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을 이 보훈병원을 좀 지방으로 여러 가지 확대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빅5에 몰리는 이유는 자식된 도리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암에 걸리셨는데 제가 어머니 그냥 가까운 데 가세요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도 좀 빅5 가시죠 하고 싶은 거. 근데 만일에 이거를 저희가 인구 구조는 지금 쭉 변하고 있으니까 50대 여성의 특화된 병원, 여성 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관절이 안 좋은 어떤 그런 병원 아니면 뇌 질환만 지금 국립암센터처럼 그렇게 특화 질병을 만든다면요. 의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데이터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진료를 잘하는 거고 빅5가 사실 잘 좋다는 것도 환자 수가 많아서 사례 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능숙하게 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특히 많이 생길 수 있는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모아서 한다면은 그럼 저희 이제 부모님이 편찮으시다 하면은 제가 이제 자식된 도리로서도 빅5가 아니더라도 여기는 여성 의료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자료가 최신 자료가 모아져 있으니까 여기도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점 병원은
빅5의 축소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는 그래서 과연 그게 유인이 될까? 그리고 환자가 없는데 그 종합병원에서는 사실은 환자를 보고 그걸로 논문을 쓰고 싶은 욕구도 있으실 텐데 그런 게 다 안 되는 곳에 의사를 가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되게 회의감이 드는데 다만 그런 거를 좀 여러 가지 수요를 파악을 해서 약간의 너치 전략을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병원도 특화해서 네. 가야 한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네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오늘 그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노자의 도덕경에 치대국 약팽소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작은 생선을 굽듯이 아주 젓가락으로 아주 이렇게 잘 살살 뒤집어야지 그 생선이 뒤집히지 안 그러면은 살 좀 다 떨어져 나가고 뼈만 남는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다 이런 얘긴데요. 의료 문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문직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접근에 들어가서 잘 뒤집어야지 이렇게 큰 정치 이슈로 만들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아닌 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는 반증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네. 교사 빨리 날짜 잡아가지고 교사들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정말 꼭 네. 하고 싶습니다. 네, 홍희경 서울신문 기자님 모시고 전문직들이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는지 의사들 이야기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홍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